도청 신도시 이주민들에 대한 강제 철거 조치가 이루어진 지 1년째인데요. 주민들은 여전히 이렇다 할 이주 대책도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89살 권기주 씨, 평생 농사 짓고 자식 키운 삶의 터전을 떠나 이곳 컨테이너촌으로 옮긴 지 벌써 1년째입니다. 고대하던 임시 주거단지 소식은 묻힌 지 오래, 보상금 3천만 원은 두 내외 생활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 씨는 아침 눈뜨기가 무섭습니다. 답답하고 눈물밖에 안 나지. 이제 대금 사달라 지자리 못 죽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연말 다 오면 뭐 자식이 집에 간다든지 뭐 자식이 온다든지 하지만 우리는 그 형편도 못 되고. 14개 동에 모여 사는 21명의 이주민은 대부분 보상금이 몇천만 원에 불과한 고령의 소액 보상자들입니다. 이 거주지도 이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겨우 마련했습니다. 안동시와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편입된 주민들이 같이 모여 살수 있는 그런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도하고 개발공사에서는 이제 이걸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못 해주겠다. 행정당국은 보고도 못본척 소방당국만 그저 행여 대형 화재가 나지는 않을까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건물이 다세대로 밀집하여 있으면은 연쇄 확대 우려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인명 피해도 예상되고. 내년 도청 이전을 앞두고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터전을 내준 이주민들은 축제의 이면에서 난민 같은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